한참 성장하다 보면 거짓말 있잖아. 거짓말도 어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어린아이가 굉장히 부족한 행동을 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을 때 너 이런 증거들을 대면서 네가 거짓말을 한 거를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안 들키는 방법을 학습을 하는 거야. 무침이라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계신 이 마루로 나왔는데 부모님이 야단을 친단 말이야. 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그러면 게임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냐, 얘는 내가 여기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아~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되겠구나를 학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뇌과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 그 친구가 거짓말을 더 잘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부모님이 나를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마음 깊이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지. 이야.